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가장 난해하다는 바로 그 비유를 오늘 들어볼까 합니다. 맨날 영원한 미래가 있다며요.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. 그 영원한 미래가 있다면 왜 그 영원한 미래는 준비할 생각을 안 하니?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.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. 근데 뭐를 위해서 사기라는 거예요? 그들의 영원한 미래. 또 동시에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.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? 전도하라는 거예요.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라고 하면서 이 불의한 천지기가 낫다라고 했죠. 윤리적인 면을 얘기한 건 물론 아니겠죠. 그러면 큰일 나죠.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혜에 있어서는 배우라는 거예요. 비유를 비유로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비유로 비유로. 네.